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아하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오리를 구출한 새끼 오리를 구출한 스토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daring duck rescue. 아주 무모한 용기 있는 오리 구출 작전이 되겠는데요. On June 12th, I'm sorry. 지난 6월 12일에요. Safety officer Jeremy Bear found a duck quacking for help to save her babies. 자, 이 safety officer니까 이제 보안 관리가 되겠죠? 근데 이 제레미 베 씨가 아마 사진 속의 남자분이신 것 같은데, 경관이신데, 이분이요. 자, 한 그 오리가, 우리가 이제 우리는 꽥꽥 이렇게 쓰는데, 그 의성어를, 자, 영어로 좀 비슷하죠? quack. King for help. 도와달라고 막 우는 소리를 들은 거죠. 자, 무엇일까요? 어미 오리였는데요. 새끼 오리들을 좀 구해달라는 도움의 그런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The 11 ducklings fell into a drain. 11마리의 새끼 오리들이 하수 쪽에 이제 빠진 것입니다. The officer lifted the grate, got into the drain, and freed them, right? 자, 우리가 이제 하수 시스템이 있으면 이렇게 물이 통해서 들어가라고 이제 그런 격자무늬로 이렇게 쇠창살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이제 grate, 이 판이 되겠네요. 이 판을 갖다가 이 officer가 들어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수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그 11의 11마리의 ducklings들을 구출을 했습니다. The little ducklings ran to their mother. 자, 이 새끼 오리들은 막 엄마에게 다 다가가서 and got back in line. 우리가 이제 보통 오리들을 한 줄로 막 따라가잖아요. 근데 다시 줄을 이렇게 만들어서 줄지어서 갔습니다. Then the duck family merrily waddled away. 자, waddle이라는 거는 오리가 우리가 뒤뚱뒤뚱 이렇게 어기저기서 걸어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그 오리 가족들은 아주 행복하게 다시 이제 뒤뚱뒤뚱 걸어간 것이죠. The officer was happy to help. 자, 이 경관 그 미스터 벤은요, 아주 도와주게 돼서 너무나 기뻤다. It's the small things in life that truly matter. 사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작은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마사드 그가 말했다고 합니다. 네, 이 엄마는 얼마나 이 큰 이 우리한테 그냥 작은 조금 도랑 같은 드레인이었겠지만 얼마나 큰 위기였겠어요. 그죠? 아기 오리들에게는 11마리나 됐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That's one of those ducklings, I think, right?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 공무원은 하수구 뚜껑을 들어 올려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 물이 스며들게 되어 있는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 나 있는 그 판이 되겠죠? Grate가 되겠습니다. 하수구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구출했습니다. 세 가지 동사가 나오겠네요. Lifted 들어가고 구출했습니다. 뭘까요? Lifted the grate, got into the drain, and freed them. 여기는 그 11 ducklings가 되겠죠. Number B. 그 어린 새끼 오리들은 그들의 어머니에게 달려갔고 한 줄로 섰습니다. 그렇죠? The little ducklings, 11 ducklings, ran to their mother, 자, mother duck, and got back in line. 다시 이제 줄을 지어 섰습니다. 오리들이 하는 그 행동, 우리가 생각하면 이 모습이 상상이 되겠죠. 자, 네 단어 중에서 알맞는 표현 넣어보도록 할까요? We are one big, 자, family란 명사가 있고요. big이란 단어가 하나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는데 또 다른 형용사를 넣어주고 싶어요. Look at the picture. What do you think? Of course, happy family. That's what makes it great. Number B. A blank house sits on the hill. 어떤 집이 언덕 위에 자리를 잡고 있을까요? 여기서 또 another adjective가 필요하겠네요. Small house. 작은 집 하나가 언덕 베개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라는 그 내용과 관련되는 그림을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세요.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